아니 근데 그럼 있잖아 그 사람이 밥값 술값으로 해가지고 네. 그쪽에다 걸었던 게 얼마야 액수가? 그게 액수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던 거 같아. 많이 더 먹었네. 아니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. 아. 네. 내용 증명이 왔을 때 그분이랑 통화했어요? 안 했어요. 해야죠. 안 했어요. 아니 그게 친하면 내용 증명을 받으면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죠.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거기서는 신뢰가 깨지면서 물어봐봤자 야 법적으로 해.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. 제가 굉장히 제가 굉장히 구차해질 것 같아요. 그렇지. 거기다 내가 꽁꽁 내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그런 경비 문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. 그분하고 같이 이제 동업 계약서에 돼 있는 그 사인 때문에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사인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오, 네. 법적으로 알아보니까. 알아보니까. 오,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한 2년 가까이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끝났어요. 억울하죠. 그럼요. 억울하죠. 사실 막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. 제가 어떤 쏟았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그거도. 그거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. 2년 동안 제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. 대질신문 같은 것도 했어요? 그런 거 안 했어요. 만난 적 없어요? 네, 없어요. 없어요. 아, 네. 서로 그냥 저기 변호사님끼리 네, 그렇죠. 네, 그렇게만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폐쇄적이 되더라고요. 약간 위축되고 뭔가 괜히 아무것도 굉장히 첫인상도 좋고 다 좋은데 매너도 있고 괜히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 그럼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뭐 요번에 정글 갔을 때 아마도 계속 그러니까,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정글 처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나는 그냥 진짜로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위안받으러 가는 거야 위안이 됐어요? 정말로 한 두 번 세 번 갔다 오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신기하게 아무 일도 진짜 맷집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참 그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였다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그럼 혹시 좀 미안한데 그게 이렇게 소송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담동 연기할 때죠. 한참 그때 진행 중이었어. 어쩐지 막 진행 중에서 대여승 장군은 이미 목과 몸이 따로 놀고 있을 것이오. 이를 모르실까? 뭐라? 좋다고 한참 진행이었어요. 그래 맞아.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아마 그 연기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. 그치 도움이 됐지. 네. 잘 극복했네 정철 씨. 담덕 한번 해요 그럼. 형님한테 난리 났어 지금. 담덕이 아니고 저는 백제 아신왕이었어요. 아까 이제 거슬렸는데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. 타이밍. 아 맞아. 담덕은 광해도 되는 거예요. 거슬려 왕이야. 아 진짜. 알면 해요. 전형적이에요. 전형적으로 얕은 지식을 몇 번 들이대요. 그렇지. 이 사람이 항상 감독을 외치는데 감독이 아니었지, 맞아. 근데 그 성격이 확실히 감독 틀렸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. 그러니까. 나도 정신없게 아신이라고 하시네. 아신이라고 얘기해요. 아신이에요, 아신. 얘기하면 또 구차해 보이잖아. 그러니까. 야. 감독 아니에요, 형님. 그러니까. 얘기 안 하잖아. 아신 왕이 실제로 왜 죽었는지 아세요? 왜 죽었어요? 화병으로 죽었어요. 화병으로 죽었어요.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 맞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당하니까 그래 맞아 합병으로 죽었다는 그래, 설이 있어요 맞아. 내가 지금 그럴 지경이었어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단독 아신 오케이 이게 진짜 사기꾼들 있죠? 진짜 사기꾼들 인상 좋죠 예전에 제가 아무튼 뭐 독특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. 예. 뭐 짧게 있었지만 그러면 거기서는 아이고 예.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이거예요. 인상 부드럽게.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리고 사업하다가 친구가 뭐 다 돈 갖고 도망갔다고 뭐 하길래 아 고생이 많겠네요.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도관들한테. 사기 전과 13범.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사람이 예전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. 거기서 그냥 계속 뭐 동네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쓸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 타지에서 온 사람이 계속 경계하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저 사람 뭐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먹고는 살고 동네에서 좋은 일 다 하고 아니 도대체 뭐
뭐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야?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뭐 자기는 여기 왔다 사람들 안 만난다. 그리고 아니, 돈은 어떻게 있냐?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은 굉장히 많이 벌어놨고 많이 번다 주식 같은 거 해서 뭐 해서.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좀 벌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, 200만 원 쌓아서. 예,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또 이자 쳐서 주고 하니까 나중에 한 3년 정도.